자, 이제 마지막 기호 5번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보겠습니다. 또 동요가 올라오셨네요. 어제가 어린이 날이었는데 우리 집에 외환이 동요인데요. 자, 저희가 이 노래를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발언을 들으시고요. 네 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찍으셨겠지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절사람 밀어줘서 찍은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감옥 가 있죠? 또 오랜 세월 동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차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심상정이 제일 확실하다. 언행이 일치된다. 그리고 확고한 의지도 있다. 실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밥상에 거위의 간도 있고, 돼지 간도 있는 건 좋은 일인데, 왜 벼룩의 간까지 먹으려고 하는지, 저는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에게 표를 양보할 것을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표를 동량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심상정 후보의 상승세를 좀 견제하니까 지금 노회찬 의원이 그러니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냐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솔직히 저는 노회찬 네. 후보의 의원의 말이 맞고요. 네. 저는 이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부적절하다 봐요. 왜냐면 이게 이번 선거는 보수가 대분열되고 질이 멸렬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1위하고 2위가 20% 이상 차이 나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번에도 안 밀어주고 사표 방지로 해서 다음 해라면 그럼 이게 도대체 정의당은 언제 찍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이게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이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다음 대선에서 찍어라 이런 이제 뉘앙스로 그쵸. 얘기를 하니까 네. 노회찬 의원이 아니 대형마트 사장이 주민들에게 동네 슈퍼는 다음에 팔아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서로가 예. 서로에게 이 뭔가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야권 단일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의당한테 후보를 민주당 쪽에서 양보해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이 중요한 대선, 이 정권 교체의 대선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서로 간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더라도 열심히 완주하는 후보가 있는데 네. 아니 그 후보 다음번에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적절한 발언일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서 진보 진영이나 야권의 지형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게 오히려 예.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제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계속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지지율 상승에 한 몫을 단단히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목소리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게 심상정을 알면 못 베긴다는 거예요. 심상정을 찍지 않으면 못 베긴다. 제가 그 남편이라서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토론 보시면서 아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심상정 후보의 남편 이승배 씨죠?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예. 원래는 저분이 출판업을 하시던 분이세요. 예, 하시던 분인데 아내가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본인은 집에서 아내 대신 집안일을 하십니다. 아, 그래요? 멋있잖아요. 저런 네.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 여자의 역할 분담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자는 항상 집에서 일하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 이런 사회적으로 편견 이런 부분 깨야 됩니다. 저분처럼 본인 예를 들면 아내가 밖에 역할을 하면 남편이 집에서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저게 바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지지를 얻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제안을 해드리면 네. 지금의 그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제인 한 지금 정의당은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은 수호천사 역할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가면 늘 예? 그만두고 이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재적 한계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우리가 소신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꿔야 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중대선거구제로. 예, 그렇지 않고는 예.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들을 쭉 살펴봤고요.